올해 논술 관련된 입시에서 뭐 시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자그 중에서 일부 학교는 어, 의예과와 관련된 것만 조금 변화를 주는 학교가 있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수시에서 전부 다 없애면서 의예과는 안 뽑지. 물론 치의에는 뽑지만 논술은 안 뽑습니다. 연세대는. 자 근데 이제 한양대하고 가톨릭대를 보니까 여기도 조금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의예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를 조금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일단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아홉 명 선발이니까 많은 선발을 하는 건 아니야. 아홉 그러니까 명을 강조하더라고 학교가. 자 근데 수능 체제 없이, 수능 체제 없이. 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어, 학교 내에서 뭔가 따지는 방식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게 20%인데 논술이 80%면 그냥 논술의 영향력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수능체제 없이 의외과 논술을 볼수 있다는 거지. 물론 논술 실력은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시험 과목이 변했어. 작년까지는요. 수리 논술 대문항 두 개를 냈습니다. 보통 대문항 하나에는 소문항이 세 개씩 붙어 있어. 어, 약속한 적은 없는데 세 개씩 내더라고. 어, 그래서 소문항만 놓고 본다면 대문항 두 개고 셋셋 셋이니까 여섯 개 문제를 90분 동안. 이 시간은 뭐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올해부터 올해부터 어, 수리 논술 대문항 두 개였던 걸요. 의외과만이야또 헷갈리면 안 돼. 음, 입 인문 논술 하나에다가 수리논술을 하나에서 두 개를 내겠대. 근데 시험 시간은 그대로야.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봤던 학과가 사실은 한양대에 있어 있기는 어디가 그렇게 오냐면요. 상경계열이 그렇게 봤어. 하지만 조심은 해야 돼. 그러면 상경계열 걸로 공부를 할까요? 이건 아니지. 왜냐면 일단 수연수의 시험 범위가 달라. 상경계열은 수연수의 시험 범위가 수학 나에 해당되지. 그치? 어. 근데 어. 즉 인문 수학이란 얘기야. 근데 당연히 의학과는 자연계 수학이지. 자연계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 입문 논술은요. 사실은 선님도 약간은 의구심이 들어. 붙이기는 입문 논술이라고 붙였는데 정말 언어 논술과 같은 걸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문이라든지 상경계에서 보는 그런 스타일의 어, 언어 논술 비슷한 걸볼 것이냐.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건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뭐 다른 학교에서 의학 논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계로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학과 관련된 거를 뭔가 서술하게 하는 거지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과학에 가까운 거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윤리라든지 왜냐면 여러분들 의학과 관련된 윤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요 학교가 곧 아마 모의논술을 발표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기 어 의학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모의논술이 어. 발표됐을 때, 물론 발표되면 선생님도 얘기를 하겠지, 어, 발표됐을 때, 요거를 아마 체크를 잘해야 될 거야. 아직은요, 어느 게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수련술도 한두 개라고 얘기한 게, 사황에 따라 한두 개를 낼 수도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다 결정은 안 되지 않았나. 왜냐면, 요게 결과적으로, 이게 문항수, 물론 이제 문항수가 하나하나에도 배점은 다르게 할수 있어. 어. 근데 만약에 수년술 문항이 두 개가 되면 두 개가 되면 아무래도 인문논술 배점은 더 떨어지는 거지 더 떨어지는 거야 비율이 좀 줄겠지 더 그럴 여파도 있고요 수년술이 만약에 대문항이 두 개가 나온다면 난이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문항수가 늘어나는 것도 어쨌든 변별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기 나이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양대에서 이제까지 한양대는 보통 한의 시험 보면 시험이. 수련술로 봤을 때야 어. 대문항 두 개씩 내는 시험이 4세트가 나와 오전 오후 1 오후 2 의외 이렇게 해서 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때 수련술이 의외가 제일 어려웠거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시간 내에 문항수가 요게 증가하면요 한 문제 한 문제 나이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응. 어차피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아니야 아니야 조금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지만, 그거를좀 빠르게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 약간씩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어, 점검을 모의 논술 발표됐을 때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관심있게 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가톨릭 음, 의예과 논술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laughs> 선생님, 이걸 같이 다루는 이유가 있어. 서로 반대의 길을 가더라고. 어. 일단은, 가톨릭은 수능체제 있습니다. 물론, 의학과하고 간호학과만 있어. 의학과 고 간호과만 있고요. 대신, 이제, 간호학과 자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계라고 시험을 똑같이 봐. 그런데, 의예는 어, 시험을 좀 다르게 봤지. 자, 그래서, 그, 수능체저가 있었는데요. 그 완화시켰습니다.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위였던걸 4로 줄여줬어. 어쨌든 완화가 살짝 됐어. 수능체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이 조금 변경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 지금, 고3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다섯 개그 학년이라고 해도 야어 어쨌든 다섯 개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중에 상위 4개로 4개로 바꿨어. 그러니까 어느 학기를 내가 망쳤다면 그 학기는 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학기. 그래서 다섯 개의 학기 중에서 어, 상위 4개 학기만 반영하도록 약간 어 그러니까 어느 학기를 망쳤을 때 그거를 제외시켜 주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 N 수생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학기잖아. 여섯 개 학기 중에서 다섯 개, 한 학기. 아까 그러니까 한 학기 망친 거는 조금 봐주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다음에 논술이 70%고 학생부 교과가 30%인데 높다고 생각하지 마. 이30% 중에서 19.2%가 기본 점수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 10%야. 10%기 때문에요. 80에서 논술은 70%의 영향을 주는 거고. 학생분은 10%의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등급 보면 알겠지만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예과도 거의 논술의 영향력이 한 95%라고 봐야 돼. 95%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거 괜히 외형적인 수치 때문에 속지 마. 선생 내신에 진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 자, 그다음에 논술 시험 시간을 축소했어. 120분이었는데 이거는 의예과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축소했습니다. 어. 그래서 1 0 0는 줄였다는 얘기는 문항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문제 난이도를 더 이상 낮추기는 힘들어. 아 물론 의외과는 좀 어려운 건 맞아. 상대적으로. 근데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문항 수, 문항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 그다음에 의외과도요. 의외과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 그 당시에 쌤 봤을 때는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축소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축소한 것 같아. 쌤 예상 그래서. 그래서 난이도는 어,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인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가보기 변했어. 원래요. 의외과야. 헷갈리면 안 돼. 음, 의외과가 아닌가는 수리논술만 봅니다. 음, 자연계반 얘기하는 거야. 자, 수리논술 플러스 통합형 의학논술 봤어. 이 통합형 의학논술이요. 아까 얘기했던 약간 언어논술스러운 뭐 의학과 관련된 뭐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의학이다 보니까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었어 그래서 통합형 그다음에 의학이니까 의학과 관련된 논술 근데 이것도 큰 틀을 보면 언어논술이야 그래서 쌤이 아까 한양대에서 혹시 이인 문논술이 그냥 우리가 인문계에서 만나는 논술인지 아니면 의학 주제와 관련된 인문논술인지 미지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야 모의논술 딱 발표했는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언어논술이 아니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다면 가톨릭대 기출이 좋은 연습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어쨌든 가톨릭대는요 요거를 없앴습니다. 없애서요 수리논술만 둘에서 네문항 대문항 기준이지 내겠다 그래서 수리는 음수를만 뽑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두 학교가요 약간 좀 상반되지 그렇지 같은 의미까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입시 변화가 음, 아예 크게 있으면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잘 남아 있는데 이렇게 좀 일부 자잘하게 변하면 또 헷갈려. 그래서 이번기에 의예과까지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뭔가 더 추가적인 게 나오면 쌤이 입시 뉴스는 길게 안 찍고 짧게 짧게 어, 찍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거 정보가 나오면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정리하고 자기 계획에서 반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한양대하고 어, 가톨릭대 의예과의 입시 변화 논술 전형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어, 해당되는 친구들은 잘 반영해서 자기 어, 전략에 어, 요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